젓가락 돌리는 거 따라하고 싶었구나.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돌렸어요? 어떻게? 홀로 남겨진 외톨이. 아, 이게 이것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아, 어떻게 했어요, 대성이는? 저는 이렇게 전선 마법거리듯이. 잠자리 잡듯이 끝에만 돌려야 되는데. 자, 오늘 과연 게시판에 몇 개가 올라왔는지 한번, 총계를 한번 내보면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다시 한번 빅뱅 뿐만 아니라, 고릴라데오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고, 빅뱅만 오면 또 고릴라데오가 이렇게 언니들로, 누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대성아, 마지막으로 복근 좀 보여줘. 영배 오빠는 왜 씩씩인가요? 아셨는데, 왜 씩씩이에요, 영배는? 씩씩해서요. 이게 어제 방송이나 이게 라디오 같은 데서 지들의 그러니까 사평이 제 별명을 저도 잘 모르는데 씩씩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씩씩이가 됐어요? 저희가 다 별명이 있는데 누가 매끈이었지? 얘가 매끈이. 매끈이. 싹끈이. 싹끈이. 화끈이. 아, 매끈이, 화끈이. 씩씩이. 뭐 그런 식으로 다. 50. 그런 식으로 별명이 다 저희끼리 그냥 장난삼아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팬분들께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저게 뭘까? 이런. 별 뜻은 없고, 맥을 잘 끊어서 매끈이고, 또 너무 확 끊어서 그래서 화끈이고, 그냥 씩씩해서 씩씩이고. 씩씩해서 항상 이렇게 어딜 가나 영배 옆에 밝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냥 씩씩해 보인다 해서 씩씩이. 그리고 50는. 좀 말하기가 그렇고. 잠깐만. 말하기가 그런. 대충 뉘앙스만 좀 알려주세요. 탑식께서 골격이 굉장히 크세요. 몸이 굉장히 골격이 크신데. 그래서 외국 아티스트 50센트를 따서. 그래서 이제 50 장난으로 이렇게. 50센트를 비슷하게 했다. 그러면 드래곤은? 저는 신기하게 별명으로 안 부르더라고요. 까칠지용? 네. 근데요. 그 까칠지용이 뭐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재밌습니다. 이제 그 빅뱅도 많이 성장을 해서 말이죠. 지금 게시판 5천 개 넘어서 5천 번째 잡으신 분께는 저희가 상품을 따로 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고 기록이었기 때문에 오늘 고릴라 게시판은 지금 4만 개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4만 개는 4만 개는 기록이죠. 아무리 그 라디오에 가도 4만 개는 조금 무리인데. 정말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네, 4만 개가 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와서 오늘 되게 기분이 업돼서 그렇죠? 정신없이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늘 또 선배님 남궁현 선배님에게 또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고릴라디오 나올 때는 빅뱅이 정말 지금 이 모습 3배, 4배로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뒤에 딱 터지니까 괜찮죠, 대성이. 아, 네. 난 늘 부담이었어. 대성이를 뭔가 확 터뜨려줘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거. 아유, 감사합니다. 자, 빅뱅 여러분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영상통화 완전 정복. 기본 자세. 전 자꾸 영상통화할 때 휴대폰을 귀에 대요. 기본 자세는 영상통화의 고수들도 종종 실수하는 바 습관적으로 귀로 향하는 팔에 강하게 저항하여 휴대폰을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을 반복 학습하기 바란다. 영상통화 완전정복 T라이브. 차가워 거센 비추기와 바람 아직 마르지 않는 하늘과 땅 아주 오래 보지 못한 별 너를 봐 나는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헛된 거짓말 왜 이제서야 후회하는 건가 돌아보면 내 죄가 더 많아 사사사사 랄랄랄라 내 손바람만 살랑살랑